번째로 가볼 곳은 메타세콰이어 하면 떠오르는 도시인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담양 메타세콰이어 길은 제대로 물들었을 때 방문하면 정말 황금빛으로 느껴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타세콰이어 길은 정말 길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개구리 생태공원인데요. 메타세콰이어 길 옆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약간 연못보다는 조금은 큰 뭔가 반영이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를 즐기기에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하나의 코스는 조금은 주차도 쉽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또 이 길 끝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 길 끝에 주차하고 개구리 생태공원까지 쭉 올라가셔서 구경하셨다가 다시 내려오는 코스로 메타세콰이어 길을 즐기면 조금은 번잡하지 않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코스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풍이 시작되고 곧 메타세콰이어로 아마 마무리될 가을이 멀지 않았는데요.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가 꼭 잊지 마시고 담양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즐길 수 있는 대전 장태산 휴양림입니다. 장태산 휴양림은 정말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를 감성적으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명소인데요. 특히 해가 뜨는 오전 시간에 방문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 갈색으로 물드는 게 조금은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제대로 물들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반대편 전망대에서 구경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내부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다 둘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방문했을 때 햇빛이 비쳐서 이렇게 황금빛이 도는 메타세콰이어를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방문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메타세콰이어의 실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논산으로 떠나보겠는데요. 바로 온빛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름에 방문하면 초록초록한 싱그러움을 볼 수 있는 온빛 자연휴양림이었다면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색으로 갈아입은 온빛 자연휴양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가을색으로 물드는 시간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꼭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해가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역시 점심시간쯤에 방문해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을 풍경이 정말 이국적이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매력적인 풍경뿐만 아니라 산책하기에도 잘 만들어져 있으니 마지막 가을 날씨를 즐기면서 산책을 해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세콰이어 길로 한번 떠나보겠는데요. 가장 유명한 진안 북이면 메타세콰이어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북이면 메타세콰이어 길은 정말 큰 메타세콰이어들이 길게 뻗어있는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위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풍성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아래로 내려가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래에서 즐길 때는 조금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메타세콰이어 명소보다 조금 더 일찍 방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갔었을 때 옆에 데크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 데크길을 걸으며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래 즐길 수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메타세콰이어 길을 찾아가 보겠는데요. 바로 나주에 있는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입니다. 이 연구소는 산림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게 방문하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을이 되면 가운데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해 있어서 마지막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빛으로 변한 메타세콰이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는데요. 방문하기도 쉽고 주차도 바로 옆에 가능해서 편하게 관람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곳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정말 한 주 한 주마다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시나 실시간 상황을 꼭 확인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메타세콰이어 길 뿐만 아니라 다른 매력적인 포인트들도 많으니까 꼭 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옥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화인 산림욕장인데요. 화인 산림욕장에는 메타세콰이어가 무려 1만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약간 트레킹 하기 좋은 코스라 걸어가면서 가을 풍경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드론으로 봐야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긴 한데요. 그래도 가을에 많이 트레킹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황금빛 트레킹 코스를 걸으면서 마지막 가을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메타세콰이어 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인데요. 여긴 정말 저도 처음 방문했을 때 와 이런 곳이 있었어? 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하게 즐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곳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약 드라이브를 한다면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숨겨진 영광의 메타세콰이어 길도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익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익산의 아가페 정원인데요. 시민에게 개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가페 정원은 사계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특히 가을이 됐을 때 메타세콰이어가 물드는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곳은 평일에 방문할 때는 괜찮은데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안에 들어가서 느껴보면 뭔가 굉장히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또 메타세콰이어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정성을 들인 정원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곳곳을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가을에 방문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익산 아가페 정원입니다. 가을의 여행지는 변화가 너무나도 빨라서 예측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꼭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역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